자, 베라크루즈는 이제 고객님 오셔서 내비 수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. 이제 출고하고요. 자, 기존에 타시던 이 투싼 차량 2008년형 모델입니다. 자, 나이트 복원을 해야 되겠죠. 나이트가 조금 세월 흔적이 있습니다. 자, 블랙 색상이고 이 차량은 이제 두 달 전에 저희 이제 카카오 모터스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번에 베라크루즈 이 차량 영상을 보시고 급 기변하시게 되었습니다. 조금 넓은 공간의 차량이 필요하셨고 베라크루즈 영상 올라가자마자 우리 고객님께서 선계약 해주셨고요. 자, 이제 짐을 우선 옮기고 이제 보험 승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. 짐만 옮기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 자, 이 차도 이제 물건 만들어서 제가 다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베라크루즈가 이번에 자 머플러를 양쪽 다 듀얼로 바꿨죠. 자, 머플러 팁도 신품입니다. 자, 저쪽도 반대쪽도 보시면 모두 같이 세트로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머플러를 다 교환을 해 두었습니다. 트렁크도 깔끔하네. 베라크루즈 트렁크를 보다가 스포티 트렁크 보니까 엄청 아담해 보인다. 자, 여러분 트렁크 크기가 자 이게 베라크루즈 사이즈입니다. 이게 투싼 사이즈. 거의 중형차하고 경차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엄청 차이가 커요. 이제 출고를 이제 완료해 드립니다. 전부 짐 옮기기까지 끝났고요. 자,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다음에 이제 등록증은 제가 보관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더 방문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자, 투싼은 이제 물건 만들어야죠. 자, 실내는 뭐 이제 상품화 안 한 차 치고는 상당히 깨끗합니다. 자, 뒷좌석도 보시면 깨끗합니다. 저도 이제 깔끔하게 물건 만들어서 이제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